민주당 내 경선 파동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광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습니다. 최근 세 차례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 연패하자 이에 따른 위기감으로 갈등보다는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남 지역에 출마한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전보다 많은 수의 후보가 나왔다며 호남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 부실 시공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펌프카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화도급을 주면서 부실 시공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남에서 1억 원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6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 발표에서 전남의 7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휴양벨트 구축사업 등이 제시됐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의 세부 과제로는 탄소중립 클러스터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가 발표된 가운데 8.2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에 돌입하면서 각 선거구별로 크고 작은 잡음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양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선 잡음이 덜합니다. 원팀 조직력이 본선 경쟁력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예비 후보들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광양시장과 시도의원 출마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클린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을지역위원회의 클린 경선 세학식에서 광양의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네거티브 없는 정책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경선 등 다섯 가지 핵심 서약을 다짐했습니다. 광양의 예비 후보들은 이후 경선 과정에서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를 극도로 자제하고 크고 작은 잡음을 일으키지 않으려 애쓰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시장 후보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해서 판단을 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큰 갈등 없이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발생하면 단체 행동에도 나서는 등 지역 정가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풍속도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컷오프된 일부 예비 후보들이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등 이탈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과는 다르게 숨죽여 움직이는 모습만큼은 역력합니다. 광양의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이 같은 배경에는 본선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연패한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파열음이 원인이 돼 당내 갈등과 균열로 원팀이 깨지고 탈당, 무소속 출마 등으로 격화했던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후보들 스스로도 경선보다 더 중요한 게 본선이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어가면서 경선을 치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원팀 조직력이 본선 경쟁력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광양적 정가에 확산하고 있는 긍정적 변화는 지역 정치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공천 기준 등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노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이 개혁 공천과 클린 공천을 약속했지만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가 있는 인사들이 경선 후보로 선정됐다며 원칙과 기준도 없는 공천에 대해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신대지구 개발 관련해 허석 시장이 전임 도지사와 시장들이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씩을 챙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실무근의 정치 공작을 했다며 경선을 중단시키고 당헌 당규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소 위원장에 촉구했습니다.
목포시장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8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경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남도당의 당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전반을 조사했으며 경선을 중단한 뒤 목포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당원 명부 유출 사건 관련해 민주당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하고 당 차원의 사과와 재발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광주와 전남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과거 광주와 전남 지역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정당에서 출마한 후보들을 많이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함평 천지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 대표가 직접 광주 전남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함평 주민들에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함평에는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가 함평 군수선거에 출마한 상태.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함평 지역 당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지역 발전 공약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다른 보수 정부와 다르게 이번에 호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진도를 방문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8대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후보는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를 포함해 모두 5명. 한 명만 단체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지난 7대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후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표성이 약해가지고 지방의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민들께 뭘 약속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웠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여당이 되어서 인수위 단계부터 호남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 후보자 지원을 본격 시작한 국민의힘.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이런 국민의힘에 어떤 표심을 보일지 확인하기까지는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부실 시공이었는데요. 이 콘크리트 부실 시공을 유발할 수 있는 타설 작업 불법 하도급이 여전히 건설업체의 강요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공사장, 펌프카에서 콘크리트 반죽이 쏟아져 나옵니다. 철근들 사이로 콘크리트를 붓고 다져 건물 골조를 세우는 타설 작업입니다. 원래는 시공사가 직접 해야 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당 작업을 펌프카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설시공사가 펌프카 노동자와 작업 인부까지 고용해 작업을 주관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는 고용된 펌프카 노동자가 타설 작업까지 주관하도록 계약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 급여 주고 오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울자 몇 개로 정말 가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 건설업체들은 그걸 알고 역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줄어들어 콘크리트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게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컨대 인부들이 콘크리트 반죽을 철근 사이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강도와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콘크리트 타설 불법 하도급 관행은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돈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을 인원을 타설공들을 줄일 수밖에 없고 전남 동부 지역 펌프카 노동자들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건설업체의 타설 작업 불법 도급 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건설사의 불법 도급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을의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나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오는 1일부터 타설 작업 불법 도급 관행이 개선될 때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농가가 6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농가는 6,023가구로 전년에 비해 8.6%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해남군이 720가구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이 646가구, 강진군이 577가구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어류 폐사가 발생했던 고흥 해창만 일대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을 비롯한 5개 환경 관련 기관들이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어류 폐사 원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고흥 해창만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대 어류연구센터는 최근 어류 집단 폐사가 발생한 고흥 해창만 일대에 기준치의 962배에 달하는 세척제 성분이 녹아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13에서 20도, 순천과 광양 12에서 24도, 고흥 10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1에서 25도, 목포는 11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비 소식 한 차례 있겠고요. 주말에는 한낮 기온이 20도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청동기와 철기시대를 관통하는 유물이 집적된 한반도 최대 규모의 폐총이 해남군 군곡리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발굴 조사 결과 군곡리 폐총은 마한의 생활 유적지로는 국내 유일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남해와 서해를 구분하는 해남군 송지면 백포만. 지금은 농경지로 변했지만 백포만은 고대 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 후한서에 기록된 친미다래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거대한 조개무지, 폐총이 남아 있습니다. 높이 26m의 구릉을 따라 길이 300m, 너비 200m에 달합니다. 지난 1983년 최초 발견 이후 지금까지 8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청동기에서 철기에 이르는 5개 시대 14개 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곡리 폐총이 주목받는 것은 마한 연맹체 54곳 가운데 생활 유물이 출토되는 유일한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449호로 지정됐지만 지금껏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정상부 5%에 불과합니다. 그 5%의 면적 안에서 확인되는 그 주거지 또 유구의 밀집 양상은 이 시기에 다른 어떤 유적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압도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발굴에서 해남 군곡리 폐총 주변에서는 다양한 생활 유구들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대에 따라 층층이 나타나는 이른바 아파트형 생활 유적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기가 넘는 고분공과 고인돌에서 주거지까지 고대인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또 마한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마한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3세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그 마한에 해당되는 전남의 유일한 유적이 바로 해남 군곡리 폐총입니다. 마한의 핵심 유적인 군곡리 폐총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해남군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백포만 일대의 유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순천시 주안면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3m 깊이의 연못으로 추락했습니다. 여성은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연못에 걸친 골프공을 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제철소 제4고로의 한 배관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로 인근에서 배수작업을 하던 도중 용접에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 때문에 공공부문에만 그쳤던 대단위 발전시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여수산단 내 대이원 에너지는 오늘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900억 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인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인 바이오매스로 바꾸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3년간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이 끝나는 2025년이면 100메가와트급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갖추어지고 연간 53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오늘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4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여수에서 305명, 춘천에서 420명, 광양에서 200명, 고흥에서 118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최근 일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1,459명으로 전주에 비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로 설립된 여수 진남장학회가 올해로 25번째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진남장학회는 오늘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 소년, 소녀 가장, 편부모 세대의 학생 50명을 선발해 총 3,3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진남장학회는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총 1,428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6억 7,6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 수산물 종합물류유통센터가 오는 7월 준공 개장됩니다. 광양시는 중동 6,9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 전문식당, 카페 등 각종 수산 유통과 편의시설을 갖추는 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오는 7월 준공 개장을 앞두고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순조롭게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